애들 생일 아니 생일 파티를 저 애들이 노는 그런 플레이 거기에다 놔두고 오는데 바로 앞에가 아미 그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아니면은 그런 군대 실습하는 그런 공간도 있네요. 중고등학생들은 군인 놀이하는 것도 있네요. 참 재밌는 곳이네. 저렇게 꼬맹이들은 플레이 그 그라운드를 만들어 놓고 저긴 1981년 뭐 있고 여기 요쪽에 알미 커리어 뭐 그런 스테이션이 있어. 여기 둘링턴 뒤에 그막 둘링턴 바로 뒤에 건물에 여기 테네시 스트리트. 그것도 또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으네. 아이들을 생일 파티 뭐 피자 그런 스토어보다 저런 데서 노는 게. 근데 꼭갈때 양말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, 안 그러면 새 양말을 안 좋은 양말을 비싸게 사서 신어야 되니까. 그게 하나의 적이고, 중고등학교 사춘기 애들은 거기에서 그 군대 연습하는 그런 것도 있네요. 여러 가지 훈련도 시키고 사격도 시키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한번 알아보고. 좋은 군대 놀이를 시키네. 군대를 안 가도. 아무튼 애들 아침에 이번 주만 네번 이렇게 레슨하고, 두 아이, 세 아이, 한 팀이 150불 모아서 이렇게 내는 레슨인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자상하게 잘 가르치고. 그래서 그거를 영상으로 찍었습니다. 두 번, 지금 오늘까지 두번 했나? 그죠? 근데 아주 잘하더라고요. 두번 했는데도. 내일, 모레까지 세 번. 아니다, 세번한것 같다. 오늘이 세 번째죠, 여보? 세 번째야. 근데도 애들이 아주 잘 따라서 하고, 그 기본 인사법이나 예의범절 같은 것도 그런 걸 통해서 배우게 되고, 선생님 말 듣는 그런 훈련도 시키니까 또 좋고 그러네요. 예, 그 교회 청년, 이제 대학교 4학년 된다는데, 그 청년이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 옆에서 같이 살았는데, 태권도 그때 고무띠 2단인가 이때길래 제가 새벽에 용돈 레슨비 줄 테니까 한번 새벽 5시, 6시에 해볼래? 그랬더니 고3이었는데 했어요. 한 달, 방학 때인가? 근데 그 아들이 이번에 또 수영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참 묘하네요. 우리 딸이 그 아빠한테 태권도를 한달 동안 새벽에 우리 두 아들하고 큰아들 가운데 딸 막내 아들하고 걔네들 아마 초등학교 때였어요. 초등학교 우리 딸이 2학년 때인가 그런 것 같은데 태권도 배웠어요. 한 달을 새벽에 일어나서. 근데 그 아들한테 지금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. 6시에 시작하지만 또 선생님들 아까 그 엄마들이 다 성경학교 같이 다니기 때문에 가서 성경학교에 조인하고 저녁에는 지네 아빠가 이제 픽업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집으로 가서 쉬겠습니다.